네, 이어서 기업들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민 한진 사장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자신이 맡고 있는 물류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물류 사업을 섹시하게 하겠다, 나는 조미료다, 이런 발언들이 꽤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준입니다. 네, 자극적인 단어들이 먼저 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현민 사장은 섹시하지 않은 물류를 좀더 섹시하게 만들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류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 조 사장은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노삼석 대표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회사를 잘 이끌어왔다. 저는 약간의 조미료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사장은 2018년 4월 갑질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이듬해 6월 한진칼 전무로 복귀를 했지만 미디어 공개 행사에 선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조 사장은 또 M&A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조양호 선대 회장이 기업을 인수하기보다는 직접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해 한진이 그동안 M&A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M&A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주 사장, 어제 행사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물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속 가상의 물류 공간, 한진 로지버스 아일랜드를 오픈을 했는데요. 택배 터미널, 해상 운송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테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진은 이 공간에서 MZ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이나 설명회 등 임직원의 소통 공간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한진은 택배 물류를 게임과 접목한 모바일 게임 택배왕 아일랜드를 개발하고 택배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공개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마케팅도 적극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